여행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거운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요.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만년설이 쌓여 있던 옛날의 모습인데요. 이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은 앞으로 2020년, 약 10년 후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고생대 때 가장 많은 멸종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만큼의 멸종이 올 세기 안에 벌어질 것이다. 뭐냐면 기후 변화가 앞으로 6도 정도가 더 올라가면 기후가 올라가면 생물 종의 95% 정도가 멸종할 것이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미래들을 우리 세상들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50종씩의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들을 쓴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아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수가 9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잠깐 그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수는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는 환경이 지속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회는 지속 가능하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이 부도가 났다고 해도 믿을 만큼 우리는 온통 위기인 상황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란 말은 그래서 얌전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혹은 우리가 조금 뭔가를 개량하면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저것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우리의 생존이 위태로워라는 아주 절박한 이야기들, 그것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아주 절박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어디였었냐면 여행이라는 것 때문이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행 혹은 관광이 이 사회의 어떤 변화들을 가장 먼저 캐치했고, 거꾸로 말하면 가장 먼저 그것을 망가뜨려 왔던 주범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양은 약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워낙 높은 고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영향력은 5%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그 항공산업이 발달했던 폭격기를 만들던 그 산업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민간 항공기 분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세계 여행이 활발하게 된그 비행기의 탄생이 그렇게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 그리고 이 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들이 지금 기후변화의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이 친구는 황금두꺼비라고 부르는데요. 코스타리카에 서식하던 친구였습니다. 멸종위기종이었었는데요.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에코투어리즘이라는 게 1980년대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후로 10년 뒤, 1989년에 이 친구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존하고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던 그 여행 때문에 두꺼비는 멸종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건데요. 코끼리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멸종에 이르게 했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동물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편에 보시면 파잔이라는 의식인데요. 이 파잔이라는 의식은 뭐냐면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원래 듣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우리에다 저렇게 가둬놓고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석 달간 학대를 시작합니다. 저 보시면 손끝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손끝에 들려있는 게 굉장히 뾰족한 창같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 창으로 끊임없이 때립니다. 밤새 감시하면서 끊임없이 때립니다. 표현하기로 예를 들자면 코끼리가 이제 사람만 봐도 똥을 지릴 정도가 될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태워본 다음에 그 아이를 태우고서 가면 순순히 말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코끼리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절반쯤은 정신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저분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처리를 했는데요.
우리는 코끼리 투어를 한다고 할때 아무 생각 없이 코끼리를 타고 가지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저 왼쪽 편에 들려있는 쇠꼬챙이가 보이실 겁니다. 그게 뭔지 아마 여태까지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조련된 코끼리들의 많은 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쇼를 하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 그 코끼리조차도 지금은 멸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끼리한테만 그러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짐의 무게가 대략 얼마 정도 될지 잘 모르시겠지만 대략 한 60에서 7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네팔의 포터들이 지고 있는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지고서 해발고도 4,2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버는 일당은 5달러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노조 같은 걸 결성을 하셔서 훨씬 많은 돈들을 받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서 아동 노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길에서 원달러를 외치면서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관광이란 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가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 그 나라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게 될 테니 나는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고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획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게 관광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해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가서 100만 원을 쓰면 결국 70만 원은 다시 일세계로 빠져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손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들에게 의해서 그 돈들이 다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남은 30%도 국가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역의 토착 자본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저것을 이용합니다. 결국 아까 포터들이 짐을 나르고 움직이고 하는 그 작은 롯지들이 있는 그 마을들에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연구 결과 2만 원이 들어갑니다. 2만 원이라는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길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건 이런 쓰레기들입니다. 네팔에서 여행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콜라병, 페트병을 드시고 고이 쓰레기통에다 버리십니다. 그러면 뭔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는 재활용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페트병은 전부 태워지거나 아니면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여행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행을 가지 말라는 거냐? 정말 여행이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가는 여행이라면 그런 여행은 더 이상 가지 말아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그것보다는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 어떤 힘들을,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그 2004년에 인도양에서 발생했던 쓰나미 때의 사진입니다. 진도가 9.3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사망자 수가 23만 명에 달했고, 그리고 이재민이 약 1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때 피해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107억 달러라는 피해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거는 아이튠즈의 메인 화면에 떴던 건데요.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들이 미쳤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였던 돈이 얼마가 됐냐면 120억 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상 최초로 흑자 재난이라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진 잘 모르겠지만 흑자 재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잘 아시는,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아이티 대지진 때였습니다. 강도는 7.0으로 높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약 3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약 130조 원에 해당하는, 1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IT에 지진이 났을 때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걸 목격을 했습니다. IT에 지진이 난 그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모든 정규 방송을 멈추고, 그게 공중파의 텔레비전이든 아니면 라디오든 간에 정규 방송을 멈추고 IT 지진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 정도 그러는 건 알겠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게 멈추질 않았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음악을 중간중간 틀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는 계속 저 뉴스를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지하철 곳곳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IT를 돕자라는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티라는 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고 영국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저기 인도양에 있는 어떤 나라쯤 정도의 거리가 될 텐데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자기 나라 일도 아닌 것에 일주일씩이나 열광을 할까? 근데 비슷한 일들이 우리한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안에 2007년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였었어요. 정말 자기 돈 내고 자기 밥값, 자기 교통비, 자기 숙박비를 다 내고서 사람들이 그 한 겨울에 기름이 인체에 어떤 독성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을 정말 대대적으로 갔었습니다. 이때 갔던 사람들의 수가 약 120만 명입니다. 이 공통점들이 뭘까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푸켓, 세이셸, 아이티, 태안. 공통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혹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지로 선호하고 있는 그리고 그곳을 아름답게 아끼고 있는 그 나라들이었던 겁니다. 이 현상을 두고서 해럴드 구딘이라는 영국의 관광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역들에 왜 사람들의 관심들이 이전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과 그곳에서 만났고 거기에서의 어떤 유대관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이 뭔지 문화가 뭔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거기서 말 한마디라도 나눠본 어떤 사람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그 나라를 갔다 왔고 그 나라를 갔다 왔다는 혹은 그곳을 갔다 왔다라는 경험을 이미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양 쓰나미 때 독일에서만 민간에서 한 달 동안 4천억 원이라는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20조 원 중에서 120억 달러 중에서 약 70억 달러가 국가에서 낸 지원금이라면 나머지 50억 달러는 민간에서 정말 개인들이 기부해서 만들어냈던 돈이었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굉장히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정서와 감정과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로만 세계화라고 얘기했던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안에 자리 잡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여행을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랑우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오랑우탄 서식지에 있는 한 에코로치입니다. 이 에코로치에서는 에코로치에서 번 돈을 이용을 해서 고아가 된 오랑우탄들을 구조하고 그 구조한 오랑우탄들을 돌보는 비용으로 씁니다. 이 관광객들은 오랑우탄에게 먹이를 주는 걸 같이 연습을 하고 도와주면서 오랑우탄과의 경험을 통해서 즐거운 경험을 가지지만 거꾸로 그 경험들이 오랑우탄을 보존하는 데에 쓰이게 됩니다. 여기는 필리핀에 있는 이푸가오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계단식 논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수준의 계단식 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신기한 모습을 보러 들어왔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들이 다 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관광객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이 다시 여행을 혹은 이 산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이곳에 이것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논들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이제는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을 이 마을 안에 받지 않으면서 영원히 이 지역을 보존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영국에서는 이미 호텔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약 90% 정도가 이 호텔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것이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엔 이미 3분의 2 정도가 됐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호텔이 그냥 내가 잘 수 있는 편안한 숙소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호텔이 지역에서 어떤 기여들을 하고 있느냐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영국에 있는 친환경 호텔 중에 대표적인 호텔 중에 하나인데요. 스칼렛 호텔이라는 곳인데 풀장까지 딸려있지만 풀장은 빗물로 재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들은 재사용 에너지들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고용, 지역사회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 기부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활성화 정책들을 자기 호텔의 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캄보디아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반띠아이츠마라는 마을입니다.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그 지역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과제로서 투어리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현지의 마을들, 이런 전통 가옥들에서 하룻밤을 자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지역의 음식들을 먹고 이분들의 작은 공연들을 보면서 하룻밤을 머물다 옵니다. 이분들의 예전의 월소득은 그리고 평균적인 월소득이 하루에 1달러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여행자들의 돈 그리고 이 여행자들을 통한 어떤 활동들이 삶을 재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역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케이스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얼음치 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백룡동굴인데요. 이 백룡동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이 뭐냐면 이런 이상한 옷들을 입고 들어가는데요. 안에 어떠한 인공적인 시설물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옷들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동굴이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고 보존될수록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저것을 보존하는 데 더 열심히 앞장서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그 지리산 길에 있는 농가인데요. 김미우라는 할머니입니다. 매동마을에 있는데 이 매동마을 민박집에서 하루를 지내면서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 할머니에게 경제적인 소득들을 주게 됐습니다. 이런 여행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정여행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것, 지역의 문화, 역사, 사회를 고민하는 것. 두 번째는 지역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질문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정도에는 이미 이 시장이 이 지속 가능한 관광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전 세계 여행자들의 25%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UNWTO 세계 150개 국가가 모이는 총회 자리인데요. 이 총회의 메인 테마가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세계 여행자 수는 잘 계산이 안 되시겠지만 약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약 40억 정도의 사람들이 세계를 여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40억, 그리고 더 많게는 우리 인구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아마도 여행자들의 수는 늘어날 겁니다. 여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거꾸로 말하면 여행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그리고 여행자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구를 망친다면 지구는 망쳐질 것이고요. 이 40억의 여행자들이 혹은 20억의 여행자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알고 여행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구,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같이 내가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를 그 비관적인 전망을 뚫고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